네,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제 소개, 실전 이야기,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네. 오늘도 또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제독님, 신동구 자유애국TV 그 유튜브 채널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야, 이거 뭘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아,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예. 정도 불규칙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방송을 하는데요, 집에. 예. 조그마한 공방에 사는데, 이분은 뭐 굉장히 제가 좀 관심사항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저네 번을 했습니다, 방송. 그러니까 기술 도둑 중국 도둑질로 망하나, 그리고 군 자존심 어디 갔나, 해외 인질 방치 문재인 정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우리 직원도 북한 인질이 됐다, 문재인 정권 북 핵미사일 인질인가. 야, 이거 어디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아, 근데 이제 방송하는데, 뭡니까, 손자 뭐, 손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인질 이야기하는데 그 손자가 방송을 들어와가지고. 잠깐 들어왔다가, 제가 뭔가 좀 분위기가 틀리니까,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그게 화면이 잠깐 나옵니다. 아, 손자가 이게 이제 애기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장군 될것 같아, 장군 가면. 지금 저말 배워가지고, 예. 한참 저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지금 저기 9,889명인데요. 여기 120명, 111명만 추가로 가셔가지고, 만명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이제 새로운 또 아, 예. 슈퍼스타를 한분 만들어야죠, 우리 네. 내용사들. 아니, 근데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국장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 중학생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네요. 제가 아, 이게. 영문은 제가 보기에는 예. 뉴스가 청와대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있고요. 아, 예.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 또 구독자가 한 5만 명이 넘던데요. 청년과 아재의 거기에 이제 대화. 그 보도된 거 보면 굉장히 그게 중학생들한테 인기가 좋고, 예. 근데 그 홍보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여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중학생이 예. 그 자기가 개인 글을 올린 거예요. 예. 올렸는데 자기는 내심을 드러낸 거죠. 아. 그게 그 앞에 직접 대통령 이름을 보니, 예. 거기서 뭐 중학생이 함부로 좀, 기분 상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 원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청국장 집에서 밥 먹다가 개인이 아니고 문죄인 대통령 본 학생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저희들 밥 먹으라고 용돈 주셨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청국장 집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만 맛없는 청국장만 먹어봤지 진짜 이 맛을 느끼러 갔는데, 20분 정도 지난 후 어른들이 수룩하게 카메라도 들어오길래 뭐지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서 북한 그만 퍼주라고 욕 박을라 했지만 눈앞에 있는데 똥꼬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다 애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TV에서만 보던 북재인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북재인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이 애들은 다 알고 있다냐,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요즘은 뭐 중학생들도 사실은 뭐 핸드폰 다 가져다니고 유튜브 거예요. 아, 다 그러니까요. 보고 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보는 것도 누가 이게 뭐 요즘에 이저뭐 유튜브 하나 보고 학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애들 다 돌려보고 하니까. 그게 돌아가는 걸다 알고 있다는 근데 얘기겠네. 돌아가는 건 중학생도 아는데 왜 저기 청와대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재인 북한 그만 퍼주라 예. 욕 박을라 했다. 자기 그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5월 4일, 5월 9일 연이어서 북한이 예. 탄도 미사일 도발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 합의 위반도 아니다. 유엔 뭐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는 있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2주년 그 KBS 인터뷰에서요. 대담 프로에서. 그리고 그 이상 북한에 대해서 항의한 게 없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예? 그런데 대신 뭘 하냐면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중앙신이 그거를 아마 이게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 같아요. 야,
북한 그만 퍼주라. 예. 욕 박을래 했다. 야, 그게 참. 아니, 초등학생도 아는데. 초등학생으로부터도 네. 대통령이 그런 비아냥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뭐, 이게 하나의 민심이 그 잠복해 있는 민심에 일단 드러난 거 아니냐. 중학생까지 이 정도면은. 그죠, 예. 근데 이것도 모르고 차대는 착각을 하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청국장, 그 삼청동의 청국장으로 간 날이 취임 이제 2주년이잖아요. 예. 근데 기자회견도 다 생략하고 예. 뭐 특별히 내셔볼지 사실 업적이 없잖아요. 자기들 뭐 자자천하고 있는데 예. 경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그 망해버렸잖아. 그죠. 예? 자기들이 크게 큰 소리 치는 북한 비핵화도 물 건너가고 예. 오히려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예. 뭘 지금 내세울 거야.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하면 뻔하게 기자들이 막 질문이 들어올 텐데 예. 그게 저 곤란하니까 예. 기자회견 예. 자체를 생략하고 참모들 뭐 비서실장 등 데리고 그 가까이 청국장 집에 갔는데 예. 가는 그 광경이 막 아주 그 소탈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쇼를 잘하니까 예. 커피잔을 들고 말이죠. 예. 청와대에서부터 쭉 그까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즐거워. 희희낙낙, 무슨 희희낙낙이야. 청국장 집에 그 못찬 장면도 보면 아주 뭐가 그리 다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그 전날 예. 5월 9일 날, 그, 북한이, 저, 서부 쪽에 그 신호리에서. 미사일 쐈죠.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잖아요. 예. 그 5일 전에, 5월 4일 날은 동해 또, 우리 호도반단고야, 원산군에. 예. 그게 또 쏘고. 그렇게 지금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느냐, 이게.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들이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이 저는 비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비친 거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국민들을 갖다가 북한 핵 미사일에 예. 인질처럼 이렇게 다 그냥 이게 갖다 받쳐놨고 말이야. 예. 그리고 엉뚱한 무슨 대북 신장증을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프랑스 그 해군 특수부대가 예. 서아프리카 쪽에 그 무슨 저 부르키나파소? 그게 그냥 거기 원래 여행 금지 대부분 나라 그 여행 금지국이래요. 예, 예. 우리 외교부는 그 여행 금지국이 아니야. 그 책갈비로 거기 규정이 있는데. 예, 예. 하여튼 거기에서 한 달 가까이 28일째인가요? 응류됐다가 우리 몰랐죠. 예. 그 40대 여자가 있었는데 예. 프랑스군이 인질 구출 작전을 하면서 예. 4명을 구출을 했어요. 예. 근데 프랑스인 2명이고. 미국인 1명, 예. 그 다음 한국인 1명이라는 4명을 구출했어요. 예. 하면서 그 과정에, 소위 코만도 마린이라는, 예. 우리나라 해군을 치면 UDT 시스템 같은 거죠. 예. 예. 두 명이 전사했어요. 그죠, 예. 예? 프랑스군, 프랑스인 2명 구출하면서, 우리 이제 예.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여성분은 덤으로 그냥 구출이 됐는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날 있잖아, 그날. 그날 이게 그게 가서 희낙낙할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자체는 그 프랑스 정부에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가서 그걸 정접하고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이 거기에서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예. 그 전사한 그 프랑스 해군의 장병에 대해서 그 조의를 표하는 게 맞던 거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인질이 바로 거기 현지에서 예. 우리가 인수해야 돼요. 예. 인수도 안 하고 보니까 뭐. 안 하니까 이게 한국인 여성이 예. 프랑스 인질 두 명하고 같이 프랑스까지 갔어.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동선이 노출이 많아요. 예.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 뭐 그냥 전부 노출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진에 설명이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이번에 구출한 한국인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미국 인질을 바로 인수를 해버렸거든. 그 일체 언론 노출이 안 됐어.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여자분만 계속 프랑스 그 인질됐던 사람하고 같이 노출이 된 거야. 근데 아직도 지금 인수를 안 했어. 아니 노출된 납치된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 아 그런 조치는 안 하고 무슨 나가서 청국장 집에서 중앙생들하고 희낙낙 뭐 이런 하는 게 그게 아주 자랑스럽게. 예. 요즘 시민들하고 뭐 소통을 잘하는 모양을 가시라고 싶은 것처럼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 청와대 유튜브 방송
그럼 언제나 도배하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국민이 뭐 해외에서 인질이 됐는데 인질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프랑스 군이 구해주니까는 어? 야 이래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하더만은 북한 김정은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게 대통령과 청와대 뭐 비서실장 등 청와대 거기 저 수석 비서관 보좌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뭐 통치하는 수뇌부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의식이 그리 없는지 나는 참 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제정신인가? 요즘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기 그 정신진단을 그 저 그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병. 그리고 작년에 그 8월 2일인데요. 예. 청와대 김희겐 대변인이 예. 그냥 뭐 그 저 대변인 하다가 뭐 혁석동에 재개발하는데 그 투기해가지고 예. 뭐 한번 그 대변인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쫓겨나는 건데 예. 뭐 솔직히 그 양반이 그냥 그 리비아에 그 인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리비아 인질이 그 응류된 지가 한 29일째 되는 날에 예. 우리 이제 저 청와대에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납 응류된 인질에 대해 가지고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했는데 아주 미사용으로 그냥 그 그냥 듣기 그냥 너무 낯간지러울 정도로 아 인질하면 그냥 사실만 정확하게 하고 그 정부 방침만 응? 예. 밝히면 되는 거지. 그게 온갖 실질적인 미사일 사막에 뭐 사막에 침묵에도 길을 기울이고 있다는 등 뭐 타 들어가는 목마름을 어 한 모금에 물로 축이는 모습을 봤다는 등 어 그 인질에 동정 그걸 이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의 조국과 거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예. 청와대 대변인이. 잊은 적은 없지. 몰랐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하셨다. 예. 그 다음에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감성적인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요. 작년 8월 2일부터 지금 오늘 뭐 저 9개월이 지났는데 예. 여기 리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요. 예. 리비아 인질에 대해서요. 정부에서 지금 리비아 인질이 어디가 있는지 예. 그동안 9개월 동안 정부가 무슨 조치를 했는지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그러면 이제 프랑스 이번에 군이 구출한 인질이 이제 한국인이 포함돼서 이제 뉴스에 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국민들이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생각이 나잖아요. 예. 해명을 해야 돼요. 청와대에서.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 감성적으로 예. 크고 구구절절 이렇게 낯간지러운 응? 예. 소리를 했는데 9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야. 청와대가 왜 국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는 얘기야. 조치한 거를 그 인질 지금 어디 있는데 왜 중간 보고를 안 하느냐 이거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청와대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 정신 사실은 이게 정신이 빠진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서 무슨 중국장 집에 와서 희난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저 중앙청한테까지 이렇게 비아냥을 듣는 북재인 거예요. 북재인이라는 북재인 문죄인 북재인 이게 완전 개맛이 나가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 보면요 20대들이 문재인 욕하면 또 이제 시청자가 많이 올라가 구독자도 올라가고 뭐 조회수도 올라가고 광고비도 돈을 벌고 하니까 그냥 문재인 욕하는 그냥 그 그걸로 해가지고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일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요 유튜브에 또 네. 머리 그 SNS 상에요 라사코로는 말이죠 라이어 예. 거짓말쟁이 예. 예? 사이꾼 그 라사코는 사코는 예. 사이코 아 사이 사이코 패스 그러니까 합성으로 라사코로 이게 완전히 거짓말에다가 이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예. 정권이 예.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이 연속으로 말이야 9월 4일 9일 9일은 미사일 도발을 해버리고 남북 군사합의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예.
그런데다가 인질 문제가 생겼는데도 최고에다 무관망한 거예요, 청와대가. 예. 그리고 엉뚱한 뭐 그냥 뭐 거짓말만 계속 그냥 경제가 뭐 기반이 튼튼하다는 둥, 경제가 곧 나아질 거라는 둥, 예? 계속 국민들 거짓말로 속이려고 생각한다, 이게. 예.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어 방송을 늘리는 이유가 청와대도 거짓말하고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방송도 한국 방송도 거짓말하고 기자도 거짓말하고 거기 종편에 나오는 패널도 거짓말하고 하도 헛소리를 많이 되니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 방송 그 뉴스를 갖다가 대폭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연합뉴스에서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 쓰니까 또 다른 매체들도 그거 보고 따라 쓰고 하니까는 이제 좀 그나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불법이라고. 아니 국방부에서 미국 방부에서 예. 탄도미사일로 아예 그냥 그 발표를 했어요. 못을 박았더만요. 예. 못을 박았는데 한국에서 탄도미사일을 부르지 못하고 뭐. 예. 우리 국방부는 뭐 계속 말이야 뭐 단거리 발사체라고 그랬다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또 단거리 발사체라고 그랬다가 북한이 또 발표를 하니까 예. 그들이 인용해가지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그랬다가. 또 미국이 이제 그래 하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따위로 할 것 같으면 그 진짜 안 부끄러운가 모르겠습니다. 군복 입고 있는 게 참. 그래 어디 내 방송 제목에 예, 이거 하나 있네. 예, 군 자존심 어디 갔나 뭐 이렇게 내가 예. 한 게 이제 군대가 예. 그 예전 군대 같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위대한 군대죠. 군대거든요. 예. 예? 어? 그게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선 나라를 지키냈고 그죠, 예. 물론 미군 유엔군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예. 국군이 그냥 온몸으로 막아냈잖아요. 그죠. 나라를 지키냈고 일단 예. 그다음에 근대의 국군의 그 행정력 이런 게 그냥 미군한테 그 그대로 전수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전부 국가 행정 심지어는 기업에까지 그게 영향을 준 거예요. 사실 뭐 저기 군사정권들은 그 군 출신들이 기업의 사장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아, 뭐, 그때는 전문 인력이 많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군에 있는 그 행정 노하우를 예. 민간 기업까지 접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이 기업이 군대식으로 돌아가는 게 예. 그때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때는 군인들이 제일 엘리트였죠. 예. 엘리트. 하여튼 뭐 그렇게 근대화도 그렇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민주화에도 예. 아, 군이 확실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예. 북한이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이게 군이 안정적으로 시키니까 기업이 이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니, 나라가 불어나고 하면은 계속 경험을 해야 되죠. 근데 그쵸. 그 정도 안 와도 될 정도로 군이 확실하게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민주화도 이게 단기간에 그쵸. 예,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화, 민주화, 예. 그 다음에 처음에 국가 수업 그리고 그걸 한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군대가 요즘 하는 거 보면은 계속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한국군이 만든 게 대한민국 그 민주화죠. 왜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48년도 5월 10일날 자유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노비도 한 표, 여성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해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몸으로 막아낸 게 학도병들 나가가지고 몸으로 막아내고 한 게 예. 그게 한국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수호자가 한국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무슨 민주화 세력이나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 그리고 한국군이 예. 대한민국 정부보다 먼저 창군됐단 말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그 저 정부가 예. 1948년 8월 15일 그죠. 수립됐잖아요. 예. 그게 사실 건국한 거죠. 그래서 건국. 근데 건국 전에 예. 해군은 1945년 예. 해군이 제일 먼저 창군됐어요. 예. 1945년 11월 11일 날 예. 해군이 창설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육군, 공군들이 쭉 해병대까지 창설했다고. 그런데 그 한국군이 대한민국 정부보다 먼저 창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에 초석을 딴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저 국군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 국군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해도 미사일도 인정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마지 못해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니까 인정하고 말이야. 예. 북한에서 발표하니까 인정하고 이런 식이라. 예.
그 다음에 군대에 그 파퓰리즘이에요. 예. 정치인 흉내내는 거야. 정치인. 왜냐면은 군은 그 인기 영화 하면 안 돼요. 전투력 완전 망가진다니까요. 오로지 전투력만 생각하고 소위 오늘 일정이 있다. 응?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군대가 폐해를 예. 그냥 병사들 다 매출시키잖아요. 예? 밖에 나가면 병사들이 뭐 호프집에 뭐 그 다음에 PC방에 말이야. 그 다음에 평일에도 막 외출해가지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말이죠. 이게 전망군이 굉장히 많이 보인대요. 민간. 아니, 군대가 왜 저러지? 군인들이 요즘 왜 저러지? 우리가 평일에도 지금 6.25 이렇게 예, 전방 접촉 지역에 그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민간인들이 보고도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 군인들이 평일날 왜 술 먹고 저렇게 몸을 못 가릴 정도로 비틀거리지? 어떤 사람은 막 애인이 막 구축에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또 휴대폰 다 사용 허가를 해가지고, 예. 군 부대 전체가 그 보안 지역이잖아요. 예, 그죠. 굉장히 그 보안했는데 휴대폰이 지금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기. 아무리 그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도 사진 찍으려면 얼마나 찍을 수 있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보안구역을. 예.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또 뭐 SNS 올릴 수도 있고. 그죠. 아무리 보안 통제를 해도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런 위험 요소를 있는 휴대폰을 병사들이 그 불과 한 21개월 근무하는데 필요하면 그 뭐 저 지휘관들이 휴대폰 꼭 연락할 수 있는 빌려줘야 되고 군 내에도 또 일반 전화가 있잖아요. 예. 다 연락이 가능하거든. 예. 또 인터넷은 몇 년 전부터 다 허용해줘가지고 중대 PC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휴대폰을 꼭 그 사용을 허가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게 한마디로 병사들이 좋아하니까 해준 거야. 인기 영합주의야. 그 완전 군대를 망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를 사실 보면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군의 이제 고위 장성 분들께서 그 정치를 모르면 안 되겠지만 정치군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군이 군대가 정치화 되어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예. 근데 군인은 제일 좋은 게 군인 군대 군인답고 예. 군대가 군대다워야 전투력이 제대로 노는 거예요. 유사시지 예. 그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 군인이 민간인 흉내 내고 예. 그 다음에 군 장성들이 정치인 흉내를 내면요. 예? 유사시에 국민 생명 재산을 못 지켜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게 철책이다 철책.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부터 해가지고 군에 이제 각 뭐 이렇게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역사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 이게 왜냐면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장성이 그 백범일지를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SNS에 올렸더라고. 백범일지.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 부대를 저 나라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그 지휘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그 만든 거고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 갔다 와가지고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거기 4월 30일 날 그 뭐야 1948년 4월 30일 날 거기 서명하고 온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도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해가지고 1년 후에 그 저 6.25가 터졌는데 그럼 어쩌고 민족이 반역자고 이 배신자인데 그런 사람 책을 보고서 좋다고 사진 찍어 SNS에 돌리는 것 같으면 또라이라는 이야기예요. 또라이가 지금 그 저 장성이 됐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 예. 엑스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 몰지각한 또 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전반적으로 군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 지금 뭐 워낙 또 저 문재인 정부가 예. 평화가 뭐 평화의 봄이 왔느니 작년부터 얼마나 그래가지고 평화부대를 조성했어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가짜 평화야. 가짜 평화죠. 예. 위장 평화에 그냥 쏘은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위장 평화에 자기들은 또 쏘고 자기들은 또 국민을 쏘고 예. 동맹 미국도 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쏘는 게 나타난 거 아니야. 예. 지난 2월 28일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 때 그게 확실히 드러나 버리고 예. 이번에 미사일 폭발을 해서 이게 기약인돼 버린 거예요. 예. 예?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쏘겠다. 예. 그러면 군이 그 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예. 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목적으로 예. 적대행위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
한다는 목적으로 체결한 게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서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이거는 무효다. 예. 왜? 이거는 결정적으로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죠. 군사 합의는 지금 이 시간으로 무효 선언을 한다. 예. 그리고 폐기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국방부의 태도란 말이야. 그죠. 왜냐면, 모든 그 군사 합의의 전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말은 안 하잖아요. 예. 그럼 폐기시키고,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돼. GP도 다시 복원시키고, 예? 전방위의 그 정찰 비행도 정상화시키고, 정찰 비행 못하니까 이번에 신우리에서 5월 4일에 쏜 미사일은 며칠 전부터 차량이 그 수십 대 이동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찰 비행을 이번에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다시 시키고, 예. 전방지역에 그 기동을 좀 더 하고, 예. 사격을 좀 더 정상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장병 정신부장도 재무장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안 해. 무슨, 장병 정신 전력 기본 교육 교재가 있어요. 예. 거기도 북한이, 작년까지는 북한이 주적이 북한으로 돼, 북한군으로 돼 있는데, 예.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뭐 몇십 페이지 걸쳐서 있대요. 그 예. 책자 안에. 예.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군사적으로도. 예. 그 파트 통째로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정신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렸다니까요. 물리적으로 전방에 그 뭐 그런 거 지피 청소하고 이런 게 또 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해제해버렸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걸 빨리 복원을 시키지 않으면은 정말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국민들이 피해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굳이 이 상태를 지킬 수가 없어요. GP 철거할 때 청와대도 같이 철거해버리면 안 돼. 청와대를 철거, 청와대를 철거하고 싶어요. 아우, 돌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한 이야기에 지금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뭐 미국,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침마다 뉴스 보면은 이게 아, 이 미국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팍 느껴지는 게 군복을요, 2차 대전 때 입었던 군복으로 이번에 군복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바꿨는가 보니까 미군이 군복을 다 바꿨어요. 전투복을? 전투복을. 왜 바꿨나 보니까 그때 국력이 제일 셌다 이거지. 그리고 이겼다 전쟁해가지고. 오. 군복, 아 그리고 미국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군복이 다 바뀐대요. 그게 왜? 그 전쟁을 하겠다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이겼을 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번 더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 뭔가 군사적 옵션, 그리고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계속 보면은 그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뭐 할 것 없이 속았다. 그리고 전직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제로다,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중국이 대북 제재 구멍을 내고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 지금 이거 돌아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끝내라, 속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추가 제재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다가 또 뭡니까, 워터 원비의 아버지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전에는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거 암적인 존재다, 이거 없애야 된다, 지구에서 네. 괴멸시켜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워터 원비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북한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저기, 이건 범죄 집단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5월 9일 날 북한이 두 번째 예. 5월 4일에 이어서, 예. 그 서부 그 신호리 쪽에서 미사일 예. 두 발 쏘았잖아요. 예. 다 데리고 반도 미사일을. 예. 근데 그날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예. 특이한 기사가 나왔어요. 아 예. 그 혹시 보이세요? 뭐 어떤 나왔어요? 뭐 나이프 미사일이라는 거. 나이프 미사일. 나이프 칼. 예. 칼 달린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칼 달린 미사일이 이게 공개가 됐는데, 예. 그 야 이게. 헬파이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예. 헬파이어. 그게 그 공격 헬기에서 예. 무장해에서 그 주로 탱크 예. 탱크 공격용으로 예. 그 저 대전차 미사일이죠. 대전차 미사일이죠. 예. 그게 헬파이 미사일. 예. 근데 헬파이 미사일에 칼이 여섯 자루가 긴 칼이 꽂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미사일이 쫙 날아가잖아요. 예. 날아가면은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다 이거야. 예. 그러면 그 사람만 딱 죽이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간다, 이거야. 예. 그 옆에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다, 이거야. 예. 조수석에 예를 들면 테레스 탔다 이면은, 아.
운전선은 그 차들 그대로 몰고 가도 돼도 일체 피해를 테러리스트만 죽인다니까. 아 테러리스트만. 예, 그래서 그게 금년 1월달인가 예. 예멘에서 그 알카이다 예. 알카이다 잔당 그 테러 두목을 예.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예. 그 미사일로. 예. 그 사진 놓았더라니까. 아. 그 차량 그 이 차량 지붕 있죠. 예. 차량 지붕에 이게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예. 조수석에 탔어. 예. 그 테러리스트가 알카이다가 예. 예. 왼쪽에 조수석인데 이게 차 지붕에서 이게 미사일이 지나가면서 칼이 분리돼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죽이버렸어. 아.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네. 무슨 무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이미 5개국이에요. 네. 리비아, 뭐, 시리아, 이라크, 뭐, 그 다음에 예멘이 등기에 네. 이미 적응을 해버렸어요. 아, 이 미사일. 북한도 적응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이 네. 어느 순간에 네. 또 이거 어디서 쏘느냐 무인기 있잖아요. 네. 무인기도 그 스텔스 무인기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쏘았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미국 솔직히 무인기가요. 예. 미 본토에서 건축하는 게 많아요. 본토라고 하죠. 예. 본토에서 이게 예멘에 지금 예. 저 차라 이동하지 정부를 입수해가지고 예.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본토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요 나이프 미사일을 예. 그리고 또 다른 명으로 닌자 미사일이라고. 아 닌자 미사일.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예. 자, 김정은이가 예. 아마 이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전파가 됐어요. 근데 이게 CIA에서 운영한 CIA에서. 주로 이 나이프 미사일을 예. CIA에서 한 거예요. 아. 근데 국방부에서 일부 운영을 하는데 예. CIA에서 주로 요인 암살용으로 쓴 거예요. 아.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그렇게 몇 가지 했어. 실제 실적이 있다니까요. 예. 자, 김정은이가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예. 지금 미국은 계속 김정은이를 아직 우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아주 순화된, 처음 보고받을 엄청 화를 냈다가 또 트위터에 예.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쓰잖아요. 예전에 안 한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저한테 동선을 파괴해가지고 예. 무인기 치도시켜가지고 예. 나이프 미사일로 예. 김정은이 그냥 참수할 수 있다니까. 그래놓고 그 교통사고 났다. 교통사고 난 거에다 끝이에요. 아, 안타까워.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교통사고에 다니다 죽었다 하는 예.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막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안타깝네 이러고. 안타깝다 그러고. 그 참 내가 김정은이라고 사랑에 빠졌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타깝다 이러고. 안타깝다 하고 위문한 애도를 표한다 그러고. 그렇게 놓을지도 몰랐네. 아, 그게, 저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남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서. 그, 폼피오가, 저 12일이 그저께, 예, 예. 미국, 그, 저, 비브리 헤리스 있잖아요, LA. 예, 예. 그, 싱크탱크, 뭐, 레이몬드 연구소 40주년 행사에 가가지고요. 예. 이야기 쭉 연설을 했는데, 북한 핵 파일 있잖아요. 예. 다시 볼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확실히 이번에 하겠다, 이제. 예. 그동안 한 거는 이거 예. 다 필요 없다. 예. 파일 자체를 다시 열 포일 필요가 없도록만 하겠다 이런 게 예. FFVD를 예. 확실하게 완전하게 제거하겠다. 아 그때 뭐 회의할 때 그 저기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뭐라고 했냐 앞에 그 정권들이 그 제대로 뭐 못 해가지고 앞에 친구들 전부 실패했다 이거야. 예. 근데 결코 실패할 일이 같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기. 시리아에 뭐 원자력 그 뭐 발전소인가 뭐 그게 북한 영변 시설하고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도 그 핵 전문가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 IAEA가 아니고 뭐 하여튼 핵 확산 금지 뭐 NPT 뭐 그쪽에 핵 전문가 그런 이야기 했고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엔에서 그게 보고가 됐고 제가 한다는 김정은이 제가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죠. 명분 쌓기 다 했고 뭐 계속 우리 뭐 김정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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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뭐 나는 이렇게 뭐 좋은 이미지 쌓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 정치 작업 거의 다 끝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중국 이번에 그 저 무역협상 결렬이 됐잖아요. 예. 뭐 하기 전에 트럼프 발표해 버렸잖아요. 예. 뭐 10일인가요? 예. 10일 5월 10일부터. 5월 10일 0시 1분부터 예. 예. 2천억 불에 대해서 그 중국 미국
대미국 중국 수산 수출품 2천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올렸다고 적용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그리고 곧 이어서 나머지 뭐 3,250불도 다 25% 적용하겠다. 예. 그러니까 원래 또 현재 하고 있는 25% 적용된 게 500불이네. 그러면 모든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 25% 그 중국이 망할 수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뼈를 완전히 아니 이게 뭐 중국이 보복한다고 뭐 미국산 그 대중국 수출품 600억 불에 대해서 적어도 55% 관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웃음 치잖아요. 해봐라. 해봐라. 근데 지금 미국 중국도 난리가 난 게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 뭐 열병이 아프리카에서 이거 바다를 건너가서 중국에 퍼지는 바람에 중국에 중국 사람들 주식이 돼지고기인데 돼지가 확 다 죽어가지고 돼지 값이 지금 20% 이상 올랐대요. 그 미국에서 돼지 사와야 되죠. 그거를 뭐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방역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무역 압박을 하는데 예. 저는 그 모든 초점이 북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북한한테 손대나 예. 북한 문제 일체 중국이 예.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고 평정하고 어? 해방을 시키더라도 중국은 예. 한 사람도 국회 넘지 마라. 예. 개입하지 마라. 이거를 미리 이걸 자르는 거예요. 만일에 중국군이 뭐 심리한 공구 있잖아요. 예. 뭐 북한 들어가는 뭐 유사시 그 급변사태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그런다.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반드시 개입할 거다. 그거를 전제로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요. 예. 택도 없어요. 예. 미국이 저렇게 나가는데 중국군이 들어와? 북한에? 아, 그죠. 제가 뭐 심량 공구를 날려버린다니까? 아니, 요즘에 그, 저기, 그, 지난번에 천진에 그 폭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정유공장. 네. 위에서 보니까 땅에 구멍이, 구더기가 엄청나게 크고 깊은 구더기가 파졌던데, 그때 폭발 사고 그 영상을 보니까, 아, 그거는 단순 폭발 아니고 핵으로 때렸더만, 소형 전술핵으로. 근데 요즘에는 전술핵으로 때려도요, 방사능이 안 나온대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B-61 그 뭐야 전술 핵폭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고쪽 고기만 주 피해 없이 그거는 초토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쪽지 개식으로. 그러게 또 나이프 미사일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정밀하게 그냥 끝내버린다는 얘기야. 소유성은 없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다가 지금 뭐 북한에다가 저기 돈 준 그 중국 은행 세 군데 야 자료 갖고 와 했는데. 예. 그, 뭐, 미국이 몰라가지고 자료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 미국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라는데, 가지고 와도 제재 때리는 거고, 안 가지고 거짓말 하면은 제재 플러스 알파 제재 때리는 거고, 그냥 어쨌든 죽게 돼 있다. 예. 근데 문제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예. 계속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아니지만은, 예. 저는 어느 정파 소속이 아니거든요. 예. 뭐 민주당이고, 뭐 자유한국당이고. 근데 내년 총선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하여튼 불리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북한 대북 정책도 실패한 거, 예. 외교 실패한 거, 경제 실패한 거. 예. 이게 뭐 하는 것마다 다 진짜 죽쓰고 있는데 예. 이거를 쇼를 해가지고 국민들 계속 속이라는 거예요. 예. 속여가지고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속여가지고 또 보수 진영을 분열시켜가지고 총선에서 하여튼 승리를 해가지고 영구집권 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국민의 뭐 행복이라 번영이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이 양반들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계속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상에 잡혀있다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좌파들이 그 김정은이 끝났다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정권 재창출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들 영구집권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작살나는 게 한 3개월이면 저거 작살날 것 같은데 3개월 버티겠나 싶은. 아 왜냐면 베네수엘라에서 그 기름 들어온 거지 막힌 거 아닙니까? 막힌 거고, 그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 투자인 거 날려먹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원유 들어오는 것도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유 들어오는 거 막혔고, 톨루엔 벤젠, 뭐 자이렌, 뭐 파라자이렌, 뭐
그 항공료 이 정제유 들어오는 것도 막혔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저기 무슨 뭐 귀금속 산업에 들어가는 금속들, 제, 금속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예. 뭐 철강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예, 예. 그런 배, 뭐 그런 것도 이 수출이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이제 한 이게 이제 뭐 기존에 비축 물량이 있는 거 빼쓰고 하면은 뭐 한 두 달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한 두 달 후부터는 이게 모든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면서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산 제품이 해외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럼 네. 중국의 이 산업의 뼈대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뼈대 네. 부러져 버리고 그렇죠. 돈을 확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피도 빼버리고 산업의 피를 빼버리고 그리고 지금 돼지 열병 퍼지고 그러면 뭐 물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기 또 뭐입니까 3천억 달러 또 제 네. 25% 때리고 거기다가 북한 중국 은행 세 군데 제재하고 그러면은 내려올 수가 없죠. 내려왔다 하면은 무슨 시내 지팡이 뭐 그런 무기들 뭐 표도 안 나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네. 찍어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전멸당하는 거고 그게 심양 군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 베이징에 저 어딥니까 그 자금성 그 기, 저기 누구야 저 시진핑 자고 있는 침실에다 때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때렸는지 모르면 맞은 때린 사람은 없고 맞은 놈만 죽은 시체만 있으니까 누가 때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심상찮게 지금 돌아갑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굉장히 고비 같아요. 올 연말이 이게 올린 중에 굉장히 급격한 급변 사태가 북한 예. 중국 쪽에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연말까지 과됐나 싶은 생각이 이게 누가 증권을 잡는 문제가 예.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운명을 있다니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사이버 도발할 거다. 사이버 테러. 예, 뭐 저 금융 테러, 예. 뭐 비트코인 빼가고 은행 털고. 예. 그리고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저기 통신 이 저기 신호 체계 교란해가 교통사고 일으키고 열차 탈선시키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저기 자기들 살기 위해 가지고 후방에다가 그 뭐 저기 생물학 무기 탄저균이나 뭐 등등 이런 것도 갖다 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네. 지금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들이 지금 생명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국가 안보가 이 제일 복지입니다 사실은요. 예. 복지 예산을 갖다가 일단 국가 안보에다 먼저 쓰고 남는 돈 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국가 안보가 그 핵심이고 그다음에 안보에 그 받치고 있는 핵심 그거는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이런 식으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서로 신뢰도 안 하고 정부도 안 주고 예. 공유가 안 된다 하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빨리 복원시켜야 돼요. 일단 한미 간의 핵심 정보 공유 체계 있잖아요. 예. 이번 5월 4일 날 미사일 도발할 때도 미국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겠죠. 알고도 우리한테 안 줬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전날 뭐 그 청와대에서 그 군수뇌부 예. 보고받고 군사합의 출제 이행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는 그게 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빨리 정보 공유 체계를 예. 복원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 신뢰부터 회복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연합 방위 그 훈련 있잖아요. 예. 한미 연합 훈련. 예. 이게 희한하게 이게 지금 뭐 그 이전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렸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다 복원시켜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모든 그 작전 시행 계획을 다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이야기 미 의회에서 야 한미 훈련 빨리 재복원하라 한미 훈련 강화하라 미 의회에서 그걸 요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네. 의회에서 미 의회에서 네. 의회에서 그래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한미일 안보 회의를 SMC 안보 연례 회의를 하는데 SMC 회의를 하는데 미일만 따로 한다고 한국은 지원자 있고. 한미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서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따로 회의하고 한국은 빠져 있고. 네. 그러면 그 따로 회의하는 게 그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일본에서 하지. 그러니까 한국 연맹인다는 거예요. 예. 네. 네. 어쨌든간에 네. 국민은 하여튼 뭐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알아서 살아남으시고 정부가 안 지켜준대요. 그리고 천국장 참 중학생한테까지 뭐 욕을 먹는 것 같으면은. 아, 진짜 문재인 정부 끝난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저 여론조사는 뭐 지지율이 뭐 47% 뭐 예. 이렇게 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그 이런 현상을 보면은 예. 소음을 다 알고 있다는 아, 얘기예요. 그죠. 아 그리고 미국에서 그것도 나왔더라고. 한국 국민들이 65%가
대북 지원을 하면 안 된다. 대북 제재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뭐 통일연구원인가 한국 정부에서 그 조사한 건데 이 양반들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언론에 공개 안 했는데 절대 공개 안 공개 안 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보이스오브 아메리카 공개를 해버렸더라고. 하여튼 국민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서요 VOA 한국어 치시면은 아침마다 뉴스하고 저녁마다 뉴스하는데 한 10분씩 잘라 10분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10분 10분 딱 그것만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저희가 그 매일 오후 2시에 그 내용들을 그 제가 캡처해 가지고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하고 그 저기 저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미국에서 진짜. 나오는 거 보면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 기사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말로 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김정은 앞에 그 앉아 가지고 서명하고 있고 같이 껴안고 있고 배경 사진을 그런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북 제재 그 구멍을 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네. 그게 뭐지 뭐 못 믿겠다는 얘기. 네. 이제 끝난 거 같습니다. 칼 조심하고 칼 미사 닌자 조심한. 저는 뭐 모기 이런 거. 아마 예. 김정은은 5월 9일 이후로 예. 종직을 아직 모르잖아요. 예. 죽었나요? 차 타고도 어디 못 다닐 겁니다. 불안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저 고생하셨고요. 그 만 명 그 신동구 자유TV 가셔가지고 만 명 구독자 만 명 좀 채워주시면. 예,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